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저 갤럭시 Z 플립 3 구입을 하면서 갤럭시 워치 4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 구입한 이유는 본태성 고혈압이 있어서 남들보다 혈압 수치가 조금 높아요.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혈압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혈압계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족용 혈압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휴대하고서 가지고 다니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주 간단하게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지만 정확도에서 많이 떨어져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갤럭시 워치4에는 혈압 기능이 있습니다.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데 얼마나 정확도가 많이 나오는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게 똑같냐, 정확도가 100%냐, 어느 정도 되냐. 제가 개인적으로 측정을 해 봤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1단위까지 측정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벌어지면 한 5에서 7 정도의 수치 차이를 좀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혈압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대략적인 폭 140대, 150대, 160대 이렇게 10단위 정도의 혈압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주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측정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갤럭시 워치4를 구입을 하고 나서 이게 블루투스로 되어 있는 혈압계를 연동을 해야지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오므론 제품은 가정용에서 쓸수 있는 제품이고 블루투스는 아니에요. 워치 보정뿐만 아니라 처음 연결할 때도 별도의 혈압계가 필요하고 커프형 혈압계로 혈압을 3회 측정한 후 휴대폰 앱에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손목에 맞게 착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앞쪽에 있으면은 인식을 잘 못해요. 반대편, 저는 시계를 왼쪽에 쳤으니까 오른쪽 팔에 혈압계 커프를 장착을 합니다. 가족용 혈압계 오므론 요거를 제가 지금 오른쪽 팔에 차 볼게요. 혈압계를 측정을 하면서 워치에서도 같이 혈압을 재주기 때문에 혈압 잴 동안은 가만히 좀 계셔야 되고요. 요거를 지금 입력, 그래서 스마트폰에 현재 나온 혈압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끝납니다. 요거를 총 3번을 진행을 할게요. 생각보다 혈압 측정 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덜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게 좋고, 일단 측정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도 등록을 완료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완료가 했습니다. 데이터 값을 등록을 해줄게요. 처음 등록하시는 과정이랑 보정하는 과정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게 수시로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28일에 한 번씩 보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과 이 가정용 오므론 측정에서 측정하는 수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커프를 왼쪽에, 시계차는 왼쪽에다가 착용을 하겠습니다. 측정을 해볼게요. 139에 89.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혈압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갤럭시 워치4로 혈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혈압 측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혈압 지금은 거의 한1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변동폭이 좀 크네요.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평상시에 체스트를 했을 때는 한 5에서 7 정도는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같은 거는 측정치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예, 147에 100. 아까보다는 수치 차이가 좀 적어지긴 했는데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제품도 정확한지 스마트워치가 더 정확할지는 몰라요. 이거 가정용도 대략적인 수치만 확인하는 거지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는 용도는 아니고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서 측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엊그제 화이자 1차 맞고 오면서 혈압이 너무 높아서 측정을 여러 번 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 측정을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한 5에서 7 정도 차이가 났다. 뭐 저처럼 혈압이 높은 분들은 갑자기 뭐 140대에서 160, 170대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큰 수치의 변동을 확인하기 용도로는 저한테는 나쁘지가 않지만 보통 일반적인 혈압 120에 80 정도에서 뭐 1, 2, 3, 4 정도 차이에서 몸에 문제가 있어 변화가 생기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처럼 대략적인 혈압 자체가 높아서 이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대략적인 확인만을 수시로 체크를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간이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활용해도 되는지 아닌지 체크 정도로만 쓸수 있는 건지 판단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